하고 말을 안 하는데요. 예. 좋긴 좋. 아, 좋긴 좋긴. 남자들이 표현이 좀 짧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 아니, 근데 예. 그 단영이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빠 엄마를 안 닮아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아버님마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가끔 어머 아빠 닮아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성격을 보면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큰딸은 제가 아내랑 애들을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예. 동생한테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거 보면서 아빠를 참 많이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보고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둘이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시기엔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얘는 이제 천상 낙천적이고요. 예, 예. 저희 작은 딸은 꼼꼼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예. 서로 안 맞아 해요. 근데 어떡하죠? 안 맞는데 어떻게 키우세요? 아, 안 맞는 또 나름대로 또 특징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또 그 나름대로 예뻐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받아들이고 서로 있어요. 다르니까 또 그게 예쁘고요. 네. 오빠 입장에서는 여동생들이 있어서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뭐 공도 던지면서 공도 차고 그런 남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남동생이 제가 막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남동생이라기보다 그냥 중학교 때쯤인가는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적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예 아무래도 좀 책임감 같은 걸 느끼게 되죠? 아니요. 아 예. 29는 책임감을 정말 솔직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정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아들만 하나 키우다가 딸 둘을 더 키우시는 거잖아요. 예, 예. 키우는 재미가 달라요 아들 딸이? 저희 아들은 이렇게 혼자 노는 걸 되게 잘했어요. 예.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같이 놀아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몸으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집에 오면 뭐 말 타기를 하자 뭐 이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어리니까. 네, 그렇죠.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 거 진짜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가 실감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네. 이 두 아이를 입양하시면서 네.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로 활동 네. 중이시라고요. 어떤 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이 이제 두 딸을 입양을 해서 키워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회를 보니까 네. 입양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두 딸들을 이제 제가 끼우고 살고 있을 땐 괜찮은데 학교를 네. 보내서는 도대체 이 험한 세상 그냥 내놓을 수가 없겠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험한 세상의 편견들을 다 없애리라. 아,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입양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 그냥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자연스러운 한 가지 방법이에요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와 그 편견을 다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기대하겠습니다. 성남매 살아가는 이야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실게요. KBS